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비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 제로 20강째고요. 문장 성분의 종류와 역할 연습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간략히 중요한 것을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until로 시작되는 절에서 until이 부사절이었죠. have pp 형태가 나왔는데 그 have pp가 과거 현재 완료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완료였죠? 미래 완료였었습니다. 왜 미래 완료였냐면 해석상으로 봤을 때 과거 완료가 현재 완료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부사절에서는 미래 임의 will이 빠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have been considered가 고려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죠? 원래는 have been considered가 일반적 시제에서는 고려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그 will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고려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고려될 것이다 이 정도의 해석만 나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뭐뭐 추측일 때 뭐뭐함에 틀림없다. 그다음 must 다음에 have if 나오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없다. Have been declining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 감소되어 왔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감소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동시에 말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뭐 배웠는데 아 oil fields는 new 전, oil wells는 뭐야? 유정이었죠. 그죠? 전치사구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에서 두 가지 의미가 나올 하나의 문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전치사구 문제에 나오면 가로로 묶고 뭐라고 쓰자? A라고 쓰자. A 뒤에 V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S가 나온다라는 것도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봅시다. 오늘 목적어 갑니다. 목적어 첫 번째 문장. I don't like what you were doing one little bit. I don't like. 나는 don't like. 좋지가 않아. What you are doing. 뭐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아. One little bit은 부사어예요. 조금 더란 뜻이에요. One little bit. 그죠? 원래 a little bit. 그죠? bit이 작은 덩어리에요. 조금 더 좋지 않아. 조금 더 좋지 않아. 전혀 좋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전혀라는 말로 다른 표현이 쓰일 수 있는 게 one little bit만 있는 게 아니라 I don't like what you are doing at all. 그죠? 전혀. 이런 말에서도 같은 뜻이 될 수 있어요. Error, one little bit, 뭐 in the least, in the slightest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많이 안 나오니까 이 두 개를 일단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Drivers are not obeying the new traffic laws. Drivers가 주어져 운전자들은 are not obeying, 따르고 있지 않다. 뭐를? The new traffic laws, 그 새로운 교통법규들을 The new traffic laws라는 명사구가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아까 what you're doing은 네가 하고 있는 것 관계되면서 와시 끄는 절이죠. 그죠? 됐나요? 어렵지 않네. 그 다음에 Could you tell me? 그죠? Tell me가 나왔네요. Could you tell me? 갑자기 또 오랜만에 원더걸즈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는 걸즈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그죠? 애기도 난 멤버 있으니까 아줌마 보자. C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could tell이 동사죠. you가 주어고 could tell이 동사고요. me가 목적어. where are가 목적어. 목적어 몇 개? 두 개. 첫 번째 목적은 간목, 두 번째 목적은 직목이 되는 거죠. 당신은 말해줄 수 있나요? 나에게 where Barker Drive is. Barker Drive가 어디에 있는지를이죠. where 부사어 땡, Barker Drive 주어 땡, is가 동사 땡이죠. Barker Drive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나요? Please는 그냥 부사어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is handwriting is like that of a much younger child. 오, 이거 갑자기 이거 목적어인데? 그죠? 아, 이거 목적어 지금 보는 건데 지금 얘는 어떻게 문장을 분석하라는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주어고 is like를 하나의 동사로 보라는 얘기예요. 비동사 플러스 전치사 하나의 동사처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목적어 되겠죠? 그의 손글씨는 is like, 뭐뭐와 같다. 그죠? 뭐뭐와 같다.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하라는 얘기야. That of a much younger child. That. 이거 중요한 건 이제 that은 쓸 수 있지만 이 자리에 is을 쓰면 틀린다는 거. is을 쓰면 틀린다는 게 중요해요. is은 왜 안 되냐? 뒤에 of 이하가 앞에는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지? 그죠? of a much younger child가 피는 that을 꿈입니다. 이선 수식 못 받아요. 대선 수식 받을 수 있고. 그래서 that은 뭐든 쓰였냐면 the handwriting 이란 이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The handwriting of a much younger child. 훨씬 더 어린 아이의 손글씨와 같다.
글씨 못 쓴다는 얘기죠. 애기처럼 쓴다는 얘기지. 그의 손글씨는 is like 뭐와 같다? That 그 손글씨와 같다. Of a much younger child 훨씬 더 어린 아이의 손글씨와 같다.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Don't forget to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Don't forget to. Don't forget까지가 동사고요. To give 이하가 목적으로 쓰인 to 부정사절입니다. 이 to 부정사절이 목적으로 쓰였네요. 이 안을 분석하면 to give가 동사 땡, your address and date and phone telephone number이 목적어 땡입니다.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To give 줄 것을. Forget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하고 forget 다음에 to 동사 원형 나오는 게 차이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forget ing, forget to 동사 원형의 뜻이 다르죠. 뭐뭐 한 것을 잊다야. 그는 뭐뭐 할 것을 잊다야. 그래서 여기 to 동사 원형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뭐뭐 할 것을 잊다. ing 과거 의미 뭐뭐 한 것을 잊다야. So don't forget to give 줄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address 주소와 date, telephone number 주간 전화번호를 줄 것을 잊지 말아라. 됐어요? 줄 것을 잊지 말아라. 됐나요? 그 다음에 I found it amazing. I found it amazing. 나는 found 발견했어. It 그것이 놀랍다는 것을. Find 목적어 보호 구조가 나오면 이때 find는 발견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생각한다고 해석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나는 생각해서 그것이 놀랍다고. 그죠? 발견했다 해도 되고요. 나는 발견해서 그것이 놀랍다는 것을. 목적어야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놀라운 상태라는 걸 발견한 거죠. 여기서 it은 가목적어입니다. 그 뒤에 보면 진 목적어 대절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amazing하고 that 사이에다가 뭐가라는 말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지금 뭐를 아닙니까? 목적어인데 아까 it을 주어처럼 해석했기 때문에 대절을 뭐가라는 것을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발견했어. 그것이 주어처럼 해석이잖아. 놀랐다는 것을. 그것이 뭐예요? 대디하죠. Anyone, 누군가가 이미의 사람이 would want to listen to that music. Want to, 뭐뭐를 원할 것이다. Would want to listen, 듣기를 원할 것이다. To that music, listen to that music, 그 음악을 듣기를 원할 것이다. 누군가 이미의 사람이 그 음악을 듣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죠? 놀랍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런 음악 그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음악 같지 않던데, 그지? 그냥 쭈글거리고 있잖아. 그 왜 듣고 있어? 막 이런 얘기죠, 그죠? I found 나는 발견했어. 그것이 놀랍다라고. 나는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것이 뭐야? Anyone 누군가가 듣고 싶어한다는 얘기지. 그 음악을. 됐어?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시각, 시선에서 판단을 하는데 사람마다 개취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개인적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지?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좋다고 막 수업 듣고 있잖아요. 그지? 이것도 개취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학생들 중에는 욕 되게 잘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지? 나도 가끔 팟캐스트 같은 걸 막 들어요. 팟캐스트 같은 걸 듣는데 듣다 보면 막 출연진들이 자유롭게 막 욕을 하기도 해. 진짜 막 분한 상태에서 욕을 하는데 웃긴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욕이라는 것도 카타르시스가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라고 생각했다가 아 이게 또 천성인 것 같아. 나도 진짜 막 화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업할 때 화날 일이 없네요. 보자. I found it amazing. 나는 그것이 놀랍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뭐야? 누군가가 이미의 사람이 그 음악을 듣기를 원할 거라는 것이 놀랍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I really enjoy it. I really enjoy it. 아, 이거 주어죠. Enjoy가 동사야. Having a tutor. 목적어야. 동명사들이야. 나는 정말로 즐겼다. Having a tutor. 뭐를? 그 과외 선생님을 갖고 있는 것을 정말로 즐겼다.
과외 선생님이 존재하는 것을 즐겼다는 얘기죠. 아, 난 과외 선생님이 너무 있는 게 좋아.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I learned and 그리고 I가 주어져. 나는 배웠다. 더 많은 것을. 그죠? 비교급 뒤에 있는 than 전체는 그냥 비교급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나는 더 많은 걸 배웠어. 뭐보다? 내가 학교에 있었다면 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여러분들 비교라는 걸 할 때요. 비교라는 걸 할 때 뭐 이렇게 비교급이 나와서 뭐 A하고 B를 비교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A 부분에 비교급이 나오고 된 다음에 B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떤 게 가능하냐면 A는 사실, 즉 현실일 수 있고 B는 상상 속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알겠어요? 상상 속의 이야기. 그럴 때 영어에서 이 사실은 시제 자체가 직설법을 씁니다. 하지만 상상은요, 가정법이라는 걸 써줘. 시제가 좀 독특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자주 등장을 한다는 것도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비교라는 걸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 이게 현실이거든. 근데 내가 국어를 가르친다면 하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거하고 국어를 가르치는 걸 딱 비교를 해봐. 그러면 내가 국어 가르치면 어떨까? 이거를 상상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비교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지? 비교를 사실 현실과 상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일단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여기 then 뒤는 뭐냐면 상상이야. If I had been at school. 내가 학교에 있었다면 하고 상상하고 있는 거야. had pp가 쓰여서 if 절에 had pp가 나오면 가정법이에요. 알겠어? 내가 학교에 있었다면 나는 배웠을 것이다. I would have learned. 이런 게 뒤에 빠졌겠지. 내가 배웠을 것이다. 많이 배웠을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실제로 배웠어,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큼 배웠어?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게 이따만큼 배웠어, 이따만큼. 근데 학교에 있었으면 요만큼 배웠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과거에 엄청 많이 배웠어, 더 많이 배웠어. 뭐보다? 내가 학교에 있었다면 보다. 학교에 있었다면 난 학교에 지금 없어요. 학교 없이 집에서 가정교사 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난 너무 좋거든, 지금. 엄청 많이 배웠어. 뭐보다? 내가 학교에 있었다면 배웠을 것보다. 이 부분이 가정법이라고요. 그래서 가정법. if 절의 had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래. 과거에 대한 상상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 상상, 가정법에 대한 얘기, 또 우리 고구마에서 다루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 정도로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그냥 과거로 하시면 돼요. 내가 학교에 있었다면 보다. 내가 학교에 있었다면 보다는 거 뭐야? 학교에 있었다면 배웠을 것보다야. 이해됐죠? 배웠을 것, 그게 뒤에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학교에 있었다면 배웠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실제로 배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내가 학교에 있었으면 한 10 정도 배웠을 텐데 지금 가정교사 선생님 때문에 한 100 정도 배웠어.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보어 갑니다. I'm going to let you get away with it. I'm going to let you get away with it. I가 주어고요. Be going to는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Let까지 하나의 동사로 보겠습니다. I'm going to, 나는 뭐 할 예정이다? 내버려둘 예정이다. You, 너를 보호하도록. Get away with it. 그것을 가지고 떠나도록. 그죠? Get away. 멀리 움직이다. 그것을 갖고 떠나도록 내버려둘 예정이야. 이런 얘기죠. 여기서 get away with it은 원형 부정사 절이라고 하는 덩어리예요. to 부정사절에서 to가 빠진 형태입니다. 원형 부정사 절. 됐죠? 보로 원형 부정사 절이 쓰였네요. 두 번째, this is what everyone's been waiting for. This is what everyone's been waiting for. this가 주어고요. is가 동사고 비동사 뒤에 명사적 덩어리 보어입니다. what은 관계대명사로 뭐뭐인 것이란 뜻으로 쓰였네요. what everyone's been waiting for 분석하면 everyone이 주어고요. has been waiting이에요. 이거 has예요. has is가 아니라 has been waiting for. has been waiting for. 기다려온 거지? 뭐를? 그것을.
So what everyone's been waiting for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려오고 있는 것 됐어요? 이것은 이다 것이다 어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오고 있는 것 됐어요? 다시 갑니다. 이것은 이다 뭐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오고 있는 것이다. 관계대명사 와시 끄는 절이 보어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I've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to people. I have become 나는 되었다야. I가 주어죠? Have become이 뭡니까? 동사요. 나는 되었다. 훨씬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그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Be interesting to는 누구에게 재미있는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재밌어졌다는 얘기예요. much는 비교급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훨씬이라는 뜻이고요. more interesting은 비교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to people은 원래 be interesting to로 쓰일 때그 형용사 뒤에 붙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건 형용사 구가보로 쓰인 거네요. 나는 되었다. 훨씬 더 재미있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4번. He's currently considered the best British athlete. He, 그는 is 동사이고 currently 중간에 끼어든 부사입니다. 그는 여겨졌다. The best British athlete. 뭐로 여겨졌다? 최고로 훌륭한 영국의 선수로 여겨졌다. 지금 수동태가 쓰였고요. 그 뒤에 그냥 바로 보어가 나왔는 형태인데 원래는 이 considering 동사가 어떻게 쓰입니까? consider 목적어 보어 구조로 쓰이지. 목적어를 보호라고 생각하다 여기다야. 여기서 얘가 be considered 되고 목적어 주어절을 옮기면 보호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구조가 나온 거죠. 그는 현재 여겨진다 최고의 영국 선수로. 됐죠? 그다음 5번 he thought it out of the question for me to love him. He thought it out of the question for me to love him. He가 주어죠. Thought가 동사입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것을 불가능하다. Out of question. 전치사구인데 형용사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구죠. Out of question이란 말은 뭐랑 똑같은 의미다? 그렇지. Impossible하고 똑같은 의미다. 그는 그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뭐예요? For me to love him. 이게 진짜 목적어네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목적어지. 그는 생각해서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지. 그죠? For me to love him. 그래서 미가 거의 뭐 한가인 정도 되나 보네요. 그죠? 엄청 예쁜가? 뭔데 그는 좀 잘생기지 않았나 보지 뭐. 그죠?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불가능해. 뭐 이랬나 보죠. 그지? 생김새도 중요하긴 한데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생김새 오래 안 간다. 그죠? 오래 안 간다. 네. 생김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쁘고 잘생겼는데 성격이 진짜 더럽다. 아니면 진짜 악랄하다라고 하면 같이 못살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생김새만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이래서 생김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그지? 살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사람이 익숙해지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 계속 보니까 모르겠잖아. 그지? 보자. 꼼꼼해서. 그 다음. 6번. Her death made him more aware of his own mortality. Her death. 그녀의 죽음이 만들었어. 그를 더잘 인식하도록. 그가 더잘 인식하는 거지. 여기다 비동사라면 he was more aware of 이런 형태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는 더잘 인식했어. 뭐를? 그 자신의 mortality. mortality, mortal이라는 것이 죽을 운명이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immortal 그러면 죽지 않는 불사의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더잘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죽음은 만들었다. 그를 더잘 인식하도록. 뭐를? 그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세요. 그래서 가면 나랑 관계없는 사람의 그러니까 관계가 아예 없으면 가지 않겠죠? 그래도
돌아가신 분하고 관계보다는 그지? 뭐 거기 상주와의 관계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 좀 덧없는 게 있구나. 그죠? 약간 허무한 게 있다. 살았을 때는 너무 아웅다웅하고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 듭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죽고 나서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니? 죽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그지? 죽고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믿음직한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 프로포폴 같은 그 마취제를 막잖아요. 마취제 맞으면 기억이 안 나. 그냥 뇌를 정지시키나 봐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 내 기억만 안 나고 나는 쭝얼거리고 있나 봐요. 그죠? TV 보니까는 그 쭝얼거리는 거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 뭐 희한한 얘기 하면서, 붕어가 너무 불쌍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울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계속 반복하고. 그런 걸 보면 뇌가 죽었을 때, 정지했을 때, 인간의 의식이란 거가 없으면 식물인간도 뭔가 생각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식물인간의 뇌가 죽었으면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잖아요? 심장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생각하는 곳은 여기니까. 이게 없어져. 죽어. 그랬을 때 영혼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할까? 아우, 여기에 의문이 막 드는 거야. 응? 프로포폴 맞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를 느끼고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건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 이 수업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값진 거니? 그지? 뇌가 죽으면 못 들어요, 수업. 그죠? 열심히 잘 살아, 행복하게. 그녀의 죽음은 만들었다. 그를 더잘 인식하고 이게 그의 자신의 모탈리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다음에 all we can do is make deductions from the available facts.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건데, 절대공식 넘버 제로는 되게 어려운 걸 쉬운 것처럼 막 써놓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일단 분석하시면 되는데 여기 왜 동사 원형이 나와서 지금 to make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all we can do 이게 뭐냐면 we can make deductions from the available facts. 이거에서 이 내용을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강조 구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영어에.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있고, 올이나 what do is를 쓰는 강조 구문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all do is가 쓰잖아, all do is. 그죠? all do is를 써가지고 all these를 빼면 어떻게 돼? We can make deductions from the available facts 라는 원래 문장이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we can에서 끊잖아. 이렇게 끊고 끊어가지고 we can을 all do라고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is 쓰고 나머지 써버리면 이게 강조구문이야 일종의. 알겠어요? all do is 또는 what. all 대신에 what을 써도 마찬가지. what we can do. what이나 all로 시작되는 게 많아요. all we can do, what we can do is make deductions from the available facts.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이다, 뭐 하는 것이다. make deductions, 추론하는 거다. 뭐로부터? 이용 가능한 사실로부터.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to 부정사실처럼 그냥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to를 쓰면 쓰면 틀립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to make 쓰면 그냥 원래 보호가 맞아요. to를 쓰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원래 보호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해석은 똑같습니다. to make 쓰나 그냥 make를 쓰나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이다. 출원하는 것이다. 뭐로부터? 이용 가능한 사실로부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부사어 갑니다. He put the winter coat on. He, 그는 놓았다. Put은 put, 목적어 뒤에 장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는 놓았어. 겨울 코트를 붙여놓았어. 어디다가? On his body. 그의 몸에다 붙여놓은 거겠지. 그지? His body가 빠진 겁니다. 그는 놓았다. 그의 겨울 코트를 그의 몸에다 붙여놓았다. 그럼 붙여놓은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입었다. 부사구가 부사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How long ago? 부사구네요. 얼마나 오래 전에 did your parents emigrate? 당신의 부모님들께서 emigrate, 이민 가셨나요? 이런 얘기죠. How long ago? 얼마나 오래 전에? 부사구입니다. ago가 핵심 부사예요. How long 이라는 것은 앞에서 뒤에 있는 애를 보충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얼마나 오래 전에? 그 다음에
He still loves her despite the fact that she left him. 어? 머저리. 보자. 그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녀를 뭐에도 불구하고. 어?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 그녀가 그를 떠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낭만적으로 보면 아 낭만적이다 그 사람 그녀를 잊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바보 그죠? 어? 딴 여자 만나지 그죠? 어, 그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녀를 despite는 전세입니다 불구하고야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를 떠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뭐 이렇게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뭐 사랑해서 너를 떠난다? 글쎄 드라마나 영화 속의 내용은 현실과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 글쎄다. 어? 모르겠어요. 그런 게 실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어. 그 다음에 떠났으면 그죠? 왜 떠났겠어요? 좋은 남자 있으니까 떠났겠지. 알겠어? 근데도 못 잊고 있는 거 이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기엔 미련이지. 그지? 미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어. 보자. Tim really annoyed me. 팀이 주어입니다. 정말로 annoyed, 짜증나게 해서 누구를? 나를. In the meeting. 어디에서? In the meeting. 회의에서. 미팅에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지금 부사어가 두 개 나왔는데 첫 번째 in the meeting은 전치사고 부사어고요. This morning은 명사고 부사어입니다. 오늘 아침에라고 적혀야 돼. 팀이 정말로 화나게 했다, 짜증나게 했다. 나를 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5번, in the distance, 멀리에서, 전치사고 문제나 무조건 가로로 치고,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멀리에서, 그다음에 beyond the river, 그 강 너머에 있었다. A 나온 다음에 V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S 나온다. 저 멀리에, 강 너머에 있었다. 한 작은 도시, 마을이. 됐나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business failures.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죠. 그죠? 뭐의 숫자입니까? 사업 실패의 숫자가 rose 증가했습니다. steeply 급격하게 부사어야 last year 작년에 얘는 부사구고 얘는 명사구예요. 둘 다 부사어로 쓰였네요. 급격하게 작년에죠. 다시 the number of 뭐뭐의 숫자입니다. 기업 사업 실패의 숫자가 rose 증가했다. steeply 급격하게 작년에 그 다음에 7번, looking back on it, 분사 구문이에요. look back on은 뭐뭐를 회상하다, 되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되돌아보았다, 분사 구문이야. 쓰인 분사 구문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어 찾아와서 그냥 문장으로 해서 가라지 내가 되돌아봤어, 그것을 되돌아봤어. 나는 have absolutely no idea, 갖지 않는다. have를 주는데 I have absolutely no idea. 절대적으로 어떠한 생각도 갖지 않는다. 지금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거 분석 이렇게 하지 말고 have no idea는 그냥 don't know랑 비슷하니까 하나의 동사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have no idea는 그냥 don't know로 다 이해하시면 돼요. 써드릴게요. have no idea don't know 모른다. 이게 논어랑 거의 비슷해. 뒤에 그래서 대절이 이렇게 막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So I have no idea why I said that. I don't know why I said that.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나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모르겠어.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를. 목적어죠. 목적어. 됐어요? 그 다음에 These bacteria. 이 세균들은 all e 다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다 unless viewed with a microscope 역시 분사 구문이에요 unless 다음에는 세균들이 빠진 겁니다 그 세균들이 unless 다음에 they are 이게 빠졌네요 unless they are 그것들이 are viewed 봐지지 않는다면 with a microscope 뭐 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프이 뭐예요 현미경이죠 현미경으로 봐지지 않는다면 이 세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죠? unless 못 맞지 않으면이에요. 좀 분사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They walked across the room on tiptoe in order not to waken the baby.
They walked. 그들은 주어죠. Walked. 걸었다. Across the room. 전치사고입니다. 부사어예요. On tiptoe. 부사어예요. 발가락 끝으로. In order not to waken the baby. 이 부사어입니다. In order not to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So waken the baby. 그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tiptoe. 발가락 들고. 그죠? Tiptoe. 발끝으로 우린 뒤꿈치 들고라고 얘기했죠. 뒤꿈치 들고서 가로질러서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다시 한번 앞에서 나갑니다. 그들은 걸었다. 방을 가로질러서 발꿈치 들고 뭐하지 않기 위해서 깨우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그 아기를. 그 다음에 You've got to appear calm in an interview. You've got to. Have got to. Have got to에서 영어에서 have got은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Have got은 have랑 똑같습니다. 그럼 have got to는 have to랑 똑같은 거야. You've got to appear. 너는 보여야 한다. 너는 보여야 한다. Come. 너는 고요해 보여야 된다. 침착해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So you가 주어고요. Have got to까지 appear까지 동사로 보고요. Come이 보어로 보시고 in an interview 전사고 부사어입니다. Even if부터는 부사절이니까 역시 부사어예요. Even if는 뭐뭐일지라도 you've terrified 네가 겁먹었을지라도 underneath 속으로는 겁먹었을지라도 인터뷰에서 겉으로는 뭐해 보여야 된다? 침착해 보여야 한다. You've got to appear calm. 너는 침착해 보여야 된다. 이런 인터뷰 그 면접에서 even if you are terrified 네가 겁먹었을지라도 속으로는 됐어요? 다 했네요. 다 했어. 혹시 오늘도 역시 그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기억나는 게 별로 없지만 이거 하나 해봅시다. 아, I Come on, I want to get some sleep. 응? 이걸 가지고 강조해 보자고. 뭘로다가 all do is로다가 all I want to do all I want to do is get some sleep.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은 좀 자는 거야. 그죠? All do is로다가 강조하면 이렇게 된다. I want to get some sleep. All I want to get, all I want to do is get some sleep. 이란 구조가 나온다.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일종의 강조 구문이다라고 했어요. 됐어요? 이거 말고도 뭐 배웠는지 보고 싶진 않네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그지? 뭐 있었지? Forget 다음에 ing하고 to동사 운영의 차이점이 있었죠. Forget ing 뭐뭐 한 것을 있다. Forget to동사 운영 뭐뭐 할 것을 있다. Find 목적어 보호, 목적어 보호라는 것을 발견하다. 목적어 보호라고 생각하다. 그 다음 비교 구문에서 뭐하고 뭐 현실과 상상을 비교할 수 있다. So then 앞에는 현실, then 뒤에는 상상이니까 가정법이 쓰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멋지는 비교급 강조할 때 훨씬이고요. Out of the question 뜻이 뭐죠? 불가능한 했던 거고 분사급 나왔을 때는 주어 땡겨와서 문장으로 해석하자. 내가 되돌아본다 그것을 Have got to, you've got to, you have to appear. You've got to appear. 같은 말이죠. 뭐뭐 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해서 리뷰까지 끝났습니다. 연습 문제 오늘 다른 부분을 다섯 번 정도 더 풀어보시고 문장 성분의 종류와 역할 전체를 3회독하세요. 알겠어요? 3회독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재에서 문장 다섯 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숙제 하신 다음에 제발 좀 카페 같은 데 좀 올려주세요. 알겠어요? 숙제 하신 거를 좀 보여주시면 선생님이 피드백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잘할 수도 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이렇게 댓글을 답변을 선생님만 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스스로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거를 남하고 나눌 때 여러분 실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가르치면 실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 이게 진짜 재밌는 현상이죠. 베풀수록 얻는 게 많아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에서 아는 거, 확실하게 아는 게 있으면 강의 말고 이제 뭐 게시판 같은 데서도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맞으면 가만히 있을 거고, 틀리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주게 되면 여러분도 역시 거기서 배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절대공식 넘버 0 20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